첫눈이 내린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는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 사랑의 김장 나누기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국 17개 광역 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해 약 7만 포기의 김치를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합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내고장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이웃사랑에 동참했습니다.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히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9천 포기의 김치가 1,800세대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기관에 전달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해마다 3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김장김치 버무리기 행사를 통해 전달했으나 올해는 재료 비용을 절감해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에 김치를 지원하기 위해 완제품을 구입해 배분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버무리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를 절약을 해가지고 9천 포기를 1,800세대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군구센터로 나누어 주면은 군구센터에서 이제 소외계층들 이렇게 찾아서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이 시린 이웃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주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인천시와 부평구 보육정보센터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아트센터에서 2013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보육 교직원들과 부평구 관내 영유아를 둔 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2013 찾아가는 부모 교육은 감성경영의 전문가인 이미영 원장을 초청해 내 아이를 바꾸는 소중한 경험이란 주제로 학습자 중심의 소통형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이 원장은 아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감사 사랑의 힘에 대해 인지시키고 부모로서 따뜻한 감성을 지니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올바른 양육법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보육 교직원과 부모들은 교육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감성경영을 통해 자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향상을 도모하고 올바른 양육법을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인천시민의 국제화 및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포터즈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금번 문화교육 국가는 싱가포르로 선정하여 문화, 역사, 사회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인천시는 농어업의 소중함과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녹색 식생활 실천을 확산하고자 2013년 바른 식생활 체험 수기를 공모합니다. 식생활 체험 과정에 참여한 학생과 선생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폭력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안 처리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 변호사와 경찰 출신 사안 처리 전문가 등 4명으로 구성돼 학교폭력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구가 오는 19일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21개 참여업체가 75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간접 참여업체 30곳도 이력서 접수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동구가 오는 27일까지 화도종합복지회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목은 한식조리 기능사와 제과제빵 기능사, 피부미용사 등이며 교육은 오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인천에 사는 누구나 스타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고 최대 규모의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에서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